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시각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같은 걸 봐도 남자 눈에 보이는 것과 여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여류 인상주의 화가 베르트 모리주의 작품을 통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까요? 36살에 그린 화장하는 젊은 여인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팔꿈치는 테이블에 걸쳐놓고 파우더를 두드리고 있고 왼팔은 쭉 뻗어 각도가 조절되는 화장 거울에 얼굴 위치를 맞추려 합니다. 여자는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왼손 아래에는 높이가 낮은 주홍빛 소품 박스가 있는데 불안하게 모서리에 걸쳐 있습니다. 급하게 화장하다 보니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옷도 갈아입는 중입니다. 레이스가 달린 나이트 가운을 벗으려는 것 같은데 반만 벗었습니다. 파우더를 두드리는 오른팔은 아직 입은 상태고 거울을 조정하는 왼팔은 벗은 상태입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러는 것인지 원래부터 화장과 옷 갈아입는 것을 동시에 하는 스타일인지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얼굴로 외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베르트 모리조는 배경을 자세하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고 뒤에 있는 서랍장 형태도 그렇습니다. 남자 화가라면 액자도 알아보게 그렸을 것이고 서랍장 모양도 보였겠죠? 각도가 조절되는 거울도 그렇습니다. 남자라면 거울에 비춰진 반대편을 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베르트 모리조는 검게 칠해놓았습니다. 역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르트 모리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자의 심리와 태도입니다. 남자들은 이럴지도 모르죠? 어떻게 옷을 반쯤 벗다 말고 화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테이블 위가 저렇게 어지러울 수 있어? 이 여자는 남자들에게 잘 보이는 것 빼고는 생각이 없구나. 역시 여자란. 특히 19세기 남자들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어디에 가든지 남자들이 보든지 말든지 자신을 꾸밉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이렇듯 여성의 심리적 시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19세기 남자 화가가 그렸다면 예쁘게 보이는 여자의 각도를 찾았을 것이고 멋진 공간에 더해 그려놓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주의 시대의 남자 화가들은 이런 소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르트 모리조 덕분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인상주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